안녕하세요. 모비트의 멘투 드라이브입니다. 여러분은 외건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외건하면은 뭐 짐차? 아니면 아웃사이더들의 차라고 하죠. SUV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이 나오는데 사실 외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이 없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시장에선 외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건에도 맛집이 하나 있죠. 바로 볼보입니다. 크로스컨트리라고 불리는 이 V90, V60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입되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대기가 엄청 긴 차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희가 협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외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단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세단인 S90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보의 세단 S90과 전면부가 굉장히 비슷한데 생각외로 전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이드에 붙어있는 약간 오프로드 성향의 부분들이 붙어있어요. 측면으로 좀 흘러가보면 이 볼보의 토로의 망치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플라스틱으로도 장식된 이런 부분들이 오프로드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볼 수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껴져 있더라고요. 주행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족을 했고 여기까지 여기 전면까지는 굉장히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승용인 차량에 비해서 적어도 이런 자연에서 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이름 자체도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죠. 여기까지는 딱 가다가 뒷공간 뒤쪽에 해치로 바뀌어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외건으로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V90의 뒤태를 딱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볼보에서 많이 봤던 느낌이에요. 사실 뭐 XC40도 그렇고 요 램프, 리어 램프의 디자인 자체는 이런 형태인데 웰컴 라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차 문을 열면 이 LED가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외관 디자인 치고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외관을 좀 좋아합니다. SUV보다 외관의 장점은 사실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외관의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90을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왜 SUV를 안 사고 V90 외건을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V90 트렁크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손잡이로 딱 여는 방식이 있고요.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 키킹을 통해서 키킹! 열려라 참깨! 너 왜 그래? 아까는 잘했잖아. 키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S하고 C, 여기 크로스컨트리어 딱 적혀있는 이 부분을 딱 키킹하시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트렁크 열립니다. 전고가 SUV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싣고 내릴 때 외관의 장점이 극대화가 됩니다. 힘 써가지고 이렇게 높이 안 들어도 되고 쉽게 들고 내리고 외관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도 볼보는 이렇게 공간을 나눌 수 있게끔 세팅도 해놨고요. 깊지는 않지만 여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겨서 그 공간을 나눌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러기지를 빼는 방법은 그냥 여기 버튼만 누르면 쉽게 체결이 됩니다. 그물로 매트도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분리가 굉장히 쉽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동으로 지금 2열 시트가 접히지는 않아요. 버튼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옵션을 좀 상위로 가면 되는데 국내 옵션 사양에서는 전동으로 접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평탄화가 잘 돼 있고 지난번에 올스페이스도 제가 한번 누워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차가 되게 낮아요. 사실 외관이기 때문에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편안합니다. 캠퍼들이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탄화 했었을 때 이렇게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는 좀 더 편한 편이고요. 웨건이 큰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2열시트에 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시트 좀 앉아볼게요. 볼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트에 있어요. 시트의 각이 좀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이 의자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받쳐주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 착좌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독립 공조 시스템은 당연히 되어 있고 여기에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S90과 큰 차이는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 레그룸 자체는 S90보다 좁습니다. 전체적인 휠베이스 자체가 V90의 S90에서 비해서 좀 짧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당연히 팔걸이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러기지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AWD다 보니까 가운데 앉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V90에 딱 하나 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6대4가 아니라 가운데도 요새는 접히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그냥 스키스루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짐들을 실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밀면 편안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는 가운데도 접히게끔 되어 있는 게 웨건의 대세인데 좀 그 부분이 아쉽고 아이가 있다 보면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덮개가 딱딱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잘 썼다. 볼보는 사실 애들 태우기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으로 가서 도대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90 실내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가장 큰 게 딱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 스크린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V90 자체가 볼보의 여타 차량들과 다르지 않아요. 티맵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음성인식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차량의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등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등급하고 얼티메이트라고 이렇게 V90 두 등급이 있는데 그 차이가 딱 앞좌석에만 있습니다. 오디오 그리고 열선과 통풍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570만 원 정도 납니다. 집에 오래 있는다 그럼 저는 이 기능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돈이면 마사지 시트랑 좋은 오디오를 집에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디자인 너무 깔끔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볼보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룸 열어보면서 파워트레인 좀 살짝 얘기해볼까요?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미션과 엔진 자체의 구성이 딱 거의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PHEV 모델인 B6 모델 있지만 B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싱글 터보 기반의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조합되어 있고 볼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본닛이 아주 직각으로 열려서 정비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의 엔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보에 다 쓰이고 있어서 엔진의 질감이나 미션의 질감 자체는 비슷비슷했어요. 250마력에 한 35 정도 되는 토크인데 제가 주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엔진의 힘 자체는 부족함이 없다. 전체적인 차량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자체의 전체적인 진동소음 자체는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점차 금방 안정화되는 편이에요. 터보 엔진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스와로브스키 형태의 이 크리스탈 요거는 무드가 좀 있는 형태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차량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V90 이제 시승 진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V90, S90, 뭐 XC90, 그 다음에 그 외 S60 다 엔진과 미션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V90에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AWD만 있어요. S90하고 가격 차이를 좀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해치의 공간을 쓸 수 있는 장점과 AWD를 더한 가격이 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비 자체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2리터에 이 정도 공차 중량 실제적으로 S90하고
이 V90하고 공인연비 차이가 0.5 정도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연비 때문에 S90을 산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가치관, 차량에 대한 가치관을 좀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타봤던 S90보다는 확실히 AWD가 핸들링이나 전체적인 움직임, 승차감 자체가 조금 더 세련되고 좋았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T맵을 구동하면 T맵이 딱 나와서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 가지 단점은 사실 패드 시프트가 없어요. 변속 방식이 좀 특이한데 이게 한 번 더 내리면 수동 모드고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무리 없이 주행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다. 주행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로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와 서스펜션 전체적인 것들이 무리 없이 포근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이 V90 차량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볼보 V90, 사실적으로 외관의 무덤인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가 되는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점 세 가지를 딱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안전입니다. 사실 볼보는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철두철미해서 이 차량을 타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자신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SUV는 아니지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빠 차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뒤에 카시트를 장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애기 짐을 타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편안하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물론 돈을 더 드려야 됩니다. 570만 원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마사지 기능은 사실 볼보가 제가 타본 이제 여러 차종 중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고, 특이한 거는 볼보는 뒷좌석은 없는데 앞좌석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엄마와 아빠의 마사지를 어느 정도 좀 해주는 부분과, 볼보는 지겹게도 오디오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바우엠웰키스 이 부분은 정말 음질이 너무 좋아서 귀의 힐링까지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볼보 V90의 이런 장점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외관의 장점들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SUV만 고집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V90이란 훌륭한 외관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재밌는 차량, 또 즐거운 모빌리티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맨투드라이브였습니다.